자, 김우기윤의 와글와글 선술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우기윤이고요. 옆에는 체력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체력쇼라고입니다. 원래는 저번주에 그, 누구야, 에어트랙스 형과 류만 네. 형이 엄청난 대결 끝에 네. 류만님이 승리해서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못 오신 이유가 그, 말레이시아죠? 그죠, 그죠. 네, 말레이시아 서핏. 대회 때문에 출국을 하셨다가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제 새벽인가? 네. 오늘 아침인가에 도착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컨디션 문제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최학조님을 좀 대타전용 MC로 네. 불려 나왔거든요, 네. 지금. 아, 대타전용 MC 싫어요? 정말 좋죠. 아, 대타전용 좀 많이 그럼 그렇고 불러만 주신다면은 네. 그냥 바로 달려왔죠, 지금. 아, 일단 최학조님은 뭐 많이 나오셨으니까 이제는 뭐 어색하지도 않고 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여기가 계속 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 앉고 싶다 계속. 아, 계속 앉고 싶다. 고정으로 앉고 싶다. 고정으로 앉고 싶다. 류만 형을 물리치겠다. 네네. 일단은 뭐 체력조님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최근에 유럽 대회도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그 네, 그렇죠. 덕님이 나가셨던 드림액이죠. 그 드림액. 네. 드림액도 나오셨었는데 네. 그때 성적 어땠어요? 거기까지만 말하는 걸로. 광탈? 광탈까지는 아니지. 오, 그래요? 네. 어디까지 가셨죠? 제가 예선 1일차에 크란님이랑 크란니치님이랑 아이러니님이랑 같은 성적이었어요. 오, 셋다 광탈? 셋다 3승 3패. 3승 3패? 네. 아, 그 예선에서 떨어진 거죠,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네. 알겠어. 무튼 뭐 그렇고요. 일단은 아 근데 제가 게임 들어가기 전에 저희 오프닝 보면서 같이 얘기했는데 네. 피디님 언제까지 탐험가 연맹을 사실 겁니까? 지금 일단은 탐험가 연맹 이후로 필리 무르길 텅경 좀 그만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고대신 나왔고 네 카라잔 나왔고 몇 끌고 있는 가재짠 지금 가재짠 이제 가재짠 네 이제는 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와글와글 선술집이 그만큼 오래 또 그렇죠.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장수했다. 몇, 얼마나 했지? 이것도 거의 40회 넘어갔죠? 예, 거의 이제 한 1년 거의 가까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아, 뭐 안 바꿔주셔도 돼요. 저는 뭐 이 상태로만 뭐 계속 프로그램 계속 살아와 있으면 네. 이거 뭐 물타기 하시는 거 저만 나쁜 놈으로 만드시는 거 같은데 지금 농담이고 네. 일단은 뭐 오늘 또 역시나 대타로 나오신 체력전님과 랭크 게임도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예능 대기예요 랭크예요? 랭크예요 랭크로 달리겠다? 네 전설 찍어야 돼요 지금 몇 등급인데? 2등급 4별이요 2등급 4별? 네 아까 5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4급 4별인가 5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방금 보니까 4별이더라고요 전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1부에 전설 찍는 건 전설 못 찍으면 또 뭐예요? 벌칙? 또 뭐예요? 아니 저희 맨날 이거 모니터링 한단 말이에요 메이드복? 못 저희 찍은. 사놓은 거 아직 한 번밖에 못 썼거든요? 메이드복? 아 하지마 뭘 해 콜? 게임이나 해요 게임하면 저는 가능해요 아 하지마 저는 왜 자꾸 아 이상해 여기 오는 사람들 이렇게 메이드복 입고 싶어 하지?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훈님이 뭘 좀 아 그치 아니 나 하지마요 그만해! 좀 이상해요. 왜? 그만해! 뭐 지켈은 아이데요? 뭐 이중장애 있어요? 그냥 해본 말이지 또.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바로. 첫 번째 덱. 예. 어떤 덱 가시겠어요? 저요? 요걸로 먼저 달려놓죠. 페이스! 명치를 때리겠다. 네. 요즘 1티어 덱이죠 또. 쓰나는 예. 결국 1티어를 내려오질 않는다. 못 내려온다. 내려오고 네. 싶어도. 이제 덱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덱 설명이요? 네. 사실 A4 용지 한 장 준비하신 다음에요. 거기 영 부분 살짝 오려놓으신 다음에 계속 쳐요. 계속 치다가 안 떨어지면 그 A4 용지 살짝 들었다가 다시 도발 치워주시고. 아유 장난이고 그냥 이런 거로 막 초반 필드 구성하다가 드루이드 피가 한 20 정도 남았을 때 요런 걸로 또 때리고 드루이드 피가 10 남았을 때 요런 걸로 마무리한다 요런 걸로 요즘 어그로 덱들이 굉장히 또 해적 덱이 많은데 해적 덱에서 네. 해적을 더 많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1코스의 해적 단원과 네. 그리고 저 남쪽 바다 가판원 충분하다 저 두 개면은 그냥 네. 충분해요 네 그냥 이 친구만 불러낼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1-1 나오는 게 너무 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거고 스노우볼 굴리는 거기 때문에 네. 또 특히나 어그로 특성상 또 더욱더 좋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덱이 지금 현재 1티어라고 말씀드려도 뭐 과언이 아니다 그죠 템포스톰에서도 인정한 1티어 덱이고 심지어 뭐 랭크를 돌려봐도 이 덱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두메버가 돌아왔다 맞죠
원래는 미드레인지 술사, 뭐 어그로 술사 해도 뭐 네. 메모가 살짝 없어졌었는데 네. 대지의 무기까지 채용하면서 같이 함께 그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각 잘 나와요? 각이요? 네. 그냥 뭐 그 전에 끝나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거의 피니시 용도로 끝난다? 그 전에 끝난다. 예. 오케이 오케이. 한번 이 덱 한번 바로 굴려보시죠 그러면. 예, 그럼 바로 가보시죠. 되게 약간 맨 처음에 저는 빛이 번개인가요? 네. 빛이 번개와 그 무기 이름이 뭐였죠? 빛이 발톱이요. 빛이 발톱. 네. 이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빛이 덱인가 싶었는데 예쁘게 보니까 그것만. 네. 그것만. 그것도 솔직히 뭐 추가로 나온다는 의미. 그죠 그죠.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하수인이 무시 못한 스탯이 조금 있어요. 2부터는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어이고 승패 보소. 이거 용폭만 갈고 가도 되겠는데요? 네, 용폭만 갈고. 1코에 해적당은 내고. 네. 아 이거까지 잡혔어요. 오. 근데 요즘 법사가 템포 법사가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 장밖에 안 걸었죠? 상대방? 템포 법사. 템포. 리노. 리노. 리노인데 1만화가 있어? 오른쪽에서 뽑았다. 뽑았다. 이쪽은 필리.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나갈 건지 이거 좀 어렵다. 근데 제가 봐도 지금 이게 나가는 게 낫고. 네, 동전을 쓸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굳이 쓸 필요는 없어 보이죠? 네. 다음 턴에 그냥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이거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패치스 싹 뽑은 다음에 우와! 우와! 티엣! 됐어요. 아 근데 그나마 기수가 나왔다. 그죠? 네, 동전 기수한 다음에 영능 강요하면 되죠? 네. 친구한테. 굉장히 화살을 쓴 판단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필드잖아요. 사실 그죠, 1턴에 그죠. 지동 먼저 나오면서 이렇게 필드 잡혀버려가지고. 네네. 근데 위험했었는데. 이러면은 이제 제가 다시 필드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이걸? 그러면 패치스가 이거를 쓰려고 했었는데 뚜둥 이게 나와서 아 진짜 사기다. 우와. 교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물딩딩을 못 깔아요. 물딩? 왜 깔죠? 저도 뭐 그냥 깔고 필리 깔고 깔고 여기서 영능이 아 사냥꾼이 안 나왔지만 고민되는데 이것도 괜찮거든요. 솔직히 지금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생명력 전환이 네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죠? 나아 보이지. 아이고 요즘 성대모사 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에이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 있잖아 또 비치 정령. 호우. 네. 애들이 이제 네. 대사를 안 하고 그냥 막 해요 막. 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유럽에서 처음 이거를 접했을 때 네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애들이 다 말이 없어. 다 막 대사가 없고 네. 그냥 감탄사라든지 네 막 꽉 막 이러면서 일단 상대방이 얼음화살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사실 이건 얼화는 맞아도 아니요 얼화 맞으면 기분이 나빠요. 아 기분이야 나쁜데 괜찮잖아요. 얼을 왜 떴지? 에이 이거는 뭐 정말? 정말? 이러면은 일단은 차원문 먼저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커플을 줘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데 차원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멜로이? 비슷했어요. 길냥이다. 귀여워. 커요. 명치. 명치 명치. 결국엔 두 메모다. 결국엔 출사에겐 두 메모다. 결국엔 두 메모다. 칼로스. 칼로스. 심폭. 와. 그럴 것 같아. 두 메모다. 찾아야 된다. 졌다. 아 용폭 던져야 되나 본체? 지금 용폭 던지고 다음 턴에 제 되게 범폭이 하나 있거든요. 혼수차가 두 장이고 네. 이제 한 장 남았고 혼수차도 한 장에 범폭도 네. 한 장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턴만 더 욕심을 불토로? 네. 얘 솔직히 도발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잡고 네. 가야죠. 이렇게 교환을 해줄 거예요. 지금 좀 그만 뽑았습니다. 아니 저런 게 진짜 제일 네. 아픈데. 진짜 악질이에요. 더 악질이에요. 우와 물정 두 장이네. 악질 중에 악질이잖아. 아니 두 명만 나와도 안 되죠? 안 돼! 빠르게 단판할까요? 답이 없나?
없어요. 얘가 돌진할 수 있으면 답이 있었는데 네네. 무기가 안 나와요. 제이드 아이, 발톱도 두 장이거든요. 그러네. 비치 발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빠르게 단판으로 가죠. 나갑시다. 네. 어쩔 수 없네. 어차피 이거 저도 빨리 지는 덱이고 이겨도 빨리 이긴 덱이니까. 네, 이거는 처음에 너무 스노우볼이 네. 좀 굴러갔어. 그 상대방이 오른쪽에서 지령을 먼저 뽑아가지고 이번 턴에 원래 막 네. 동전 쓰면서 뭐 하고 막 이것저것 네.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어 뭔가. 그죠. 그냥. 비치발톱이 과부하가 있던가요? 네, 과부하가 있어요. 과부하 1이죠? 네. 어. 그래서 트로그 내고 비치발톱 차면은 2, 3, 1, 1, 2 무기 차고. 우와, 사기다. 갑시다. 그리고 요즘 애들 보면은 항상 인성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네. 네? 맨날 끝날 때쯤이면 고마워요, 미안해요. 아 맞아, 뭐 아 그거 네. 엄청해. 뭐, 그 진짜 즐겨온 겨울맞이 축제를 즐기시잖아, 뭐 이런 거. 진짜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네. 감정 표현이 정말 많아졌어. 네. 사람들이 끝낼 때 원래 안 하던 감정 표현을 네.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거 무조건 해요 요즘. 그래서 개인 방송에서 네네. 꾹 참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이길 때쯤에 무조건 이거 다 풀어요. 그리고 막 감정 표현? 네, 그리고 이물킥하게 만들어요. 인성이랑 인성은 다 부려줘요. 어? 공개설 해적 쓰네요. 이러고 동전 해적? 이러고 해적을 넣었다? 손에 있으면 웃기는데. 요즘 또 별명 하나 생겼잖아요. 손패찐이라고. 아하. 손패? 패치스 있는? 네. 찐?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교환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1만원밖에 못 써요. 하지만 여기서? 영웅 발톱이 있다면? 진짜 왜 이러죠, 오늘? 여기만 오는 게 좀 터가 이상한가요? 희한하니까 이게 자리가 이상해요. 아, 이거 또 깔았다가 영능 눌러가지고 저 첫 턴 무조건 나와. 그 해야지 뭐 또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영능 눌러서 영능? 차라리 탈로스면 화가 안 나요. 천토? 아 그치. 네. 여기서 천토 나오는 게 진짜 화나거든요? 천토. 빨리 교환해줬으면 좋겠어. 아, 어? 하지만. 오! 아 이거 잡아? 이건 땡큐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음 턴에 할 게 이거밖에 없다. 토탱골렘! 미치면 게 교환이 돼요. 교환 가갈 노래서 제가 그리고 선술집만 오면은 항상 영웅 누를 때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아 뭔가 좀 이상해. 천토라든지 네. 다른 게 잘 안 나와. 네. 불타기밖에 안 해. 불밖에 안 붙어요. 그리고 그때랑 다른 게 있다면은 황금 쓰라리 돼서 돌아왔다. 오.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양심을 그만큼 잘 팔고 왔다. 제가 최근에 뭐 와그라글라스스톤 막 행사 같은 거 많이 막 대전이랑 부산 갔다 왔거든요. 예예. 예. 쓰랄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 쓰랄 하면 안 돼 거기서는. 좋아주고. 야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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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솔직히 이렇게 돌아가도 상관없거든요. 그건 그래. 네. 고민을 좀 해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필드를 다 쓴 다음에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이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방송이잖아요?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 진짜요? 아. 그런 거. 난 근데 방송 생각 안 해도 범퍽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래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번복을 외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천토가 안 나오도 어찌됐든. 네. 천토 뽑으면 한번 알려드릴까요? 해봐. 네. 그냥 이거 야, 되게 쉬워요. 따라하시면 돼요.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탁 하면은. 예! 그 3대 비지! 좋았어요. 그나마 괜찮아. 나쁘지 않았다. 2만 아니면 됐어. 아, 2만 아니면 됐다. 불타도 좀 계속 나오네. 계속 나오네, 진짜. 하루 종일 불타도 때만 나올 것 같은데? 개토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좋아. 이거는 상관없어. 지금은 뭐 상관없고. 어? 무기를 다 썼죠? 무기를 다 썼는데 여기서 한 번 탁.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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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죠. 진짜
네, 저기다 빼기 힘. 아, 비치발톱 저희는 안 나. 무기 초반 무기가 나와야 되는데. 초반 무기. 야, 이게 그게 있어요. 확실히 이런 미러매치나 네. 미러매치가 아니어도 결국에는 비치발톱이 진짜 중요한데. 와, 상대방 무슨 욕심내기지 저게? 저거 그거잖아요. 오츠카카 선수들. 아, 그래요? 네. 빠따 안 쓰는 어그로스랄. 도발. 참 더워. 진짜 필요할 때는 안 나오고. 일단 이거 한 마리는 잡아줘. 영치. 네, 이거는 요 연발 버프 때문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수액이나 존스가 나오면은 나가야지 뭐. 아예 없어요. 없겠죠. 있을 리가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선술집이어도 그거는 좀 심해요. 선술집 버프가 있다라고 해도 그건 좀 심해요. 흠. 빨리 이렇게 교환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손수 차. 손수 차. 왠지 이러면은 비치발톱이 들어가 되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프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잠시만요. 요거까지 맞는데 이제 이 번개화살 타겟팅은 여기다 들어갈 거예요. 확장해서 어쩔 수 없네. 명치 두 번을 때리느냐 마느냐인데 일단은 이렇게는 무조건 어차피 이거 두 번 칠 거 아니면은 교환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교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명치 두 번을 쳐가지고 다음 턴 킬각을 볼 것이냐인데 근데 다음 턴에 킬각 보기는 살짝 어렵긴 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만 정리하고 가죠. 정리만 한다. 네. 오케이. 이게 범위 폭풍만 안 맞으면 되니까. 네. 하지만 범폭은 있고 천토가 오. 범폭 써야죠 이거는. 그래. 있으면 써야지. 있으면 무조건 써야죠. 어허. 전혀 상관없고. 오잉? 이거 좀 상관 있는데? 이렇게. 아니요, 저 여기 차한번 있어요. 우와! 아, 야정이 다 빠졌거든요? 저한테. 우와! 먼지 정령 이걸? 화가 날라고 해요, 저. 먼지 악령, 씨. 뭐 해야 되지? 뭐 할 거는 그냥 이걸로 이걸 정리해야 돼요. 으아 안 돼. 안 돼. 몸으로 찍을까? 몸찍? 하고 도발을 뽑는다? 일단 여기까지 맞아요. 도발 안 나오면 져요 근데. 알아요. 영폭 쓰자. 네, 무조건 써야 돼요. 불토? 불토 때문에 그거 잡는다? 근데 어차피 그러면 킬각 못 봐서 우리가 져. 어차피 져. 아니에요. 대문은 한 장이 더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근데 안 뽑았으면 좋겠, 아니, 못 뽑았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러지 마세요. 돌발도 뽑지 마세요. 오케이. 나머지? 좋아요. 휴! 걱정 마십시오! 아. 돌발톱! 오, 좋은데? 이거, 그냥, 대모 달고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네. 달리죠? 아니면은, 큰 그림을 위해서 이걸 그래, 달고?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아예 큰 그림 그릴 거면. 대모를 뽑겠다 하면은. 아니면은, 솔직히 다음 턴에, 두 메모나 비치발톱 들어올 수 있는 경우수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대문을 쓰지 말고 그냥 명치만 때리던가. 그것도 오바야 근데. 네. 이건 근데 솔직히 다음 턴에 뭐가 들어올지 몰라서 네. 다 해도 되는 플레이예요 어떻게 보면. 뭘 해도 맞는 플레이야.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다음 턴에 무기 들어오면 지금 때려야 되고 다음 턴에 만약 대모 들어오면 때리지 말아야 되고 다음 턴에 두 메모 들어오면은 때려야 되고. 이거 그러면은 지금 저 흑드라곤 한 마리만 정리하는 건 어때요?
오케이. 나쁘지 않아. 어차피 원드롭 싸움인데 원드롭 싸움 가면은 제가 조금 더 유리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고! 고! 그럼 안 때리고? 안 때리고. 어차피 저한테 빛이 번개도 있고. 근데 발톱 생각하면은 이거 정리하는 것도 끼는 빛이 번개가 나오는 게 좋다. 네, 빛이 번개가 제일 좋죠. 아이 돌 발톱 뿅. 불탄다 필드가. 마음이 불타고 있어요.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잡아야죠 뭐. 으아, 니는 때리면 안 되고. 어? 아슬아슬하구만. 지금 불타기 들어갔는데. 오. 오~ 아 진짜 근데 번개 폭포 아 떴죠. 그럼 차원은 한 장 남았는데 한 장만 나와줬으면 좋겠군요. 서로 지금 한 장 싸움 하고 있는데. 그래 상대방 이걸로 교환해 주겠죠. 명치 때릴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것 같은데. 명치를 여기서. 근데 진짜 그때 했는데 제가 차원문 뽑고 천터 뽑고 차원문 쓰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막 물론 없긴 해요. 그럼 그렇죠. 네. 차원문이다. 차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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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소차. 저돌이거든요. 짜이. 괜찮아요? 영 핀 영. 영 핀. 뭐야 저지? 화작도 괜찮고. 오. 나쁘지 않은데? 뭐 하시려고요? 힐을 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네, 힐 집고 그냥. 푸.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거는. 본체를 일단 먼저 주고 어차피 네. 이렇게 교환이 안 돼요 지금은. 한 장 싸움 여기서. 네. 여기서. 여기서. 상대방 진짜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뽑는 거. 화염투사 이런 거 나오면 되게 나가야 되거든요. 거의 끝났죠 화염투사는. 쐐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일 쓸모없는 게 뭘까요? 상대방이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뭐 트로그토글 이 정도 말고는 다 좋은 거라. 비치범기를 여기서 먼저 뽑네요. 괜찮아 우리도 뽑으면 돼. 비치범기요? 네. 아니요 저 두 명 뽑아야죠. 우리에겐 천토가 없다. 써야죠 뭐. 거기 누구냐? 점점 밀리는데. 점점 밀리는데. 점점 밀리는 걸. 아 진짜 근데 무기가 지금 세 장이 남았거든요? 비치가 4-4. 아 무기가 세 장이 남았는데? 아 필드 잡는 거 봐 여기서 또. 이건 무조건 필드 잡아야죠. 변수 안 주려고? 아, 진짜 뭐. 나가자. 아 덱 안 좋네. 덱이 안 좋아요? 덱 안 좋네. 덱이 안 좋은 거예요? 안 굴러가잖아요. 덱이 안 좋은 거예요? 안 굴러가잖아요. 되게 안 좋았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니 내가 봤을 때 네. 영웅 발톱도 한 장 넣자. 무기가 네 장이어서 안 나오는 거야. 다섯 장을 넣어야 돼. 다섯 장을 그럼 다섯 장을 그럼 나 얼마네? 첫 텐데 무기 네 장 잡고 시작한다. 와 진짜 안 나온다 근데. 비치 발톱이 좀 필요한데. 이번엔 들겠지? 이번엔 들겠죠 비치 발톱? 아 근데 아까도 너무 심하잖아요 솔직히. 오! 괜찮아! 드디어 원하는 대로 됐어! 근데 이거 전사거든요? 전사인데 요즘 해룡 전사라고 아세요? 알죠 알죠 용템포. 랑 같이 해적이랑 같이 쓰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다 들고 가죠. 그러니까 해적 전사일 때는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용템보다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쓸모라고는 1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 팡! 슉! 아 이제 전사가 할 패턴은 뻔해요. 리조스의 주랑이다, 주랑이다 뭐였지? 이제 내가 두목이다. 동전 던지고
거기 누구냐 나오거나 아니면은 거기 누구냐로 시작을 해가지고 두목이다 나오고 아니면 여기 동전 던져가지고 없는 거 없나 봐. 아니요. 세 명이 많아서 고민하는 거구나. 아니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동전 집었죠? 어. 예. 네. 동전 알렉스트라자의 용사를 할까? 아니면은 이거를 할까? 패치스. 어, 그치. 그죠?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이 동전. 말한 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죠, 지금. 단원. 어? 아, 이렇게 잡겠다. 1코는 동전은 왜 썼어요? 어? 실수? 아예 설마 2급인데. 설마. 2급인데. 아, 1코가 맞나 봐요. 예. 네. 되게 맞나 봐요. 강화를 쓸까 말까 했는데 강화는 이미 때려 가지고. 아, 그래도 우리 빛이 발톱 있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고민 한번 해 봐야 돼요. 진짜 이것도 나쁘진 않은 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네. 맞는 말이지. 다음 턴에 과부하가 안 걸리니까. 네. 그리고 정리를 하려면은 상대방이 그걸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하수인 한 마리가 생기니까. 근데 이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불토도 괜찮다. 네. 저... 다음 턴 3코랑. 불토 가능성. 그리고 상대방이 회룡전설하다 싶으면은 이제 그게 나올 거잖아요. 생명의 어머니를 위하여. 아, 필리까지 있었네. 아, 이러면 뭐 상관없는데? 응. 근데 필레랑 고민을 한 거예요? 아까 거기서? 그니까. 고민할 필요가 1도 없었던 것 같아. 마법. 아. 와, 1코 몇 장 든 거야, 선배? 네 장 들고 있었네. 스덜덜. 나쁘지 않죠? 트로그, 지발톱. 찍고. 분위기 굉장히 좋죠? 네, 좋아요, 지금. 네. 아, 근데 아까도 거기까지는 좋았어. 3턴까지는 되게. 아, 우리 중에서 뽑았어요, 이 친구. 큰일 났다. 이러면 뭐. 교환? 교환? 트로그 잡지 않을까요? 네, 트로그 잡아야죠, 이건. 무조건. 혼서차. 참을? 안 나왔어요. 후. 교환, 교환. 기술가 나갈까? 네, 기수가 훨씬 좋은 게 다음 턴에 이렇게 이렇게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기수가 조금 더 나아. 교환 교환하고 해적도 다 잘라줄 수 있고 필드에 2일짜리 한 마리 남겨둘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일 최악은 굳이 말 안 해도 그거겠죠. 꼬롱꼬롱 원숭이를 쓴다고? 그럼 용템포인데 용템포가 이렇게 1만화를 다 잡고 싶어. 아닌데 말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이거 쓰면은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말이 안 되는데? 얘 안 쓰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템포 전사? 해적 템포 전사? 그건 뭔 끔찍한 혼전이죠? 해적 템포? 젤나가 지켜봅시다 일단. 젤나가 없어서 일단 야수정령 두 마리는 지금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되죠. 영능 누르면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우와 용 없어요. 용 없지. 근데 너무 욕심된 거 아닌가? 그죠. 쓰고 잡아야죠 뭐 무기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멜로이, 하하맨 뭐 신찬 단원 이런 것도 좋아요. 해적 네. 친구들도 패치스도 좋아요. 패치스도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누나 꼬잉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라.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불토 생각하면은 함께 모험을 떠나보시죠. 진짜 짓고 싶거든요. 와 진짜 짓고 싶거든요. 꿈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렵다. 어렵죠. 아케나이트 베제라는. 근데 이기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네. 이기려면 지금 선패 한 장 싸움으로 나. 와 아, 뭐야 이게 무슨 덱이야? 아 빠따님. 저게 무슨 덱이야?
공대기죠, 여기? 진짜? 그냥 자기가 진짜, 넣고 싶은 거 다 넣었어요. 진짜 끔찍한 혼종이다. 자기가 넣고 싶은 거. 근데 저덱에게 저. 그럼 뭐다? 저 덱은 1티어를 이긴 덱이다. 세미 1티어다? 광전사까지 있고. 이거 먼저 잡아주네? 여기 버프. 여기. 줄까요, 이거? 아하. 무기만 나와주면 되는데. 데모. 무기는 무기네요. 아, 근데 초반에 또 배치발적 두 개 또 잡았는데. 드론 그렇게 많이 못 봤어. 욕심이요. 여기까지는. 두 개만 무조건 여기서 뽑는다. 이게 욕심이요. 툭. 발톱이라도? 아! 대무, 대무. 다 정리해야 되나? 저희가 1턴에 패치스가 나갔었죠? 네. 지금 발톱만 있었으면 진짜 기분 좋게 교환하고 막. 정리해야죠. 때리고 번겨살. 아 근데 이러면 상대방 아케나이트 안 써가지고 괜찮아. 아니요, 이제 라그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에이, 라그까지 쓴다고? 이거 안 보여요? 에이 설마. 우와. 어, 이거 칠 뻔했어요 여기. 우리적으로 여기 사건 칠 뻔했어요. 어, 어떡하냐.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세요. 우와, 쓸모없어. 으악! 넌 여기 나오면 안 되겠다, 야. 쉬어라. 형, 여기 진짜 뭐 있나? 여기 이상해. 뭐가 있나? 진짜 안 저번에 풀려. 저번에 나 박밀 들고 와서도 박밀 다 주고. 진짜 안 풀려. 아니, 뭐 또 있는데. 와. 타락, 타락. 타락, 타락. 3패를 했어, 이걸로. 약하네, 이래. 약한 거야? 이게 약한 거야? 1티어 아니네. 이게 약한 거야? 1티어 그래, 아니네. 드루를 바꿔? 드루를 바꾸자. 드루를 바꿔? 그래. 2부에서 바꿔, 지금 바꿔? 지금 바꿔요. 알았어. 빛이 들어가. 아, 왜? 아, 바꿨어요? 아, 덱, 덱, 덱. 덱. 덱 한번 아, 보시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빛이 드루이드. 이거는 네. 제 덱이 아니에요. 그래서 셀 수밖에 없어. 이 덱이 그거죠? 따요니님 덱. 네. 하스스톤을 만드신 분의 덱이에요. 하스스톤을 만들었어요? 처음 듣는 사실인데? 그거 몰라요? 그 뭐예요? 별명 되게 많잖아요. 뭐요? 최수종이 네. 모든 걸 다 만들었었잖아요. 어. 막 그, 단, 뭐 네. 단군이라든지. 네, 단군이라든지. 사극에서. 네, 근데 마스카님이 방송에서 개인 네네. 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최수종도 만들지 못한 거가 있다. 하스스톤. 하스스톤은 따윤이가 만들었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예. 아. 역시 우리 따형. 무슨 말이야 이게. 광신도. 무슨. 일단은 그래서 덱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 덱을 보시면 그냥 네. 평범한 비치 드루인데 네? 발톱의 드루이드. 발톱의 드루이드가 이제 네. 추가된 형태인 네. 거고요. 발톱의 드루이드가 있어서 확실히 좀 더 빠르게 명치를 좀 보호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태세 전환해가지고 돌진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죠, 그죠. 뭐 킬각 잡을 때도 괜찮고. 네. 그렇습니다. 이 덱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도 이 덱 좋아해요. 잘 쓰고. 네. 저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가제짠 부스팅하는 게. 가제짠 내고 빛의 우상 집어넣고 네. 뭐 들어보면서 정신작 쓰고 또 네. 빛의 우상 나면 깔고 빛의 우상 또 나면 또 깔고 또 깔고 막 혼자서 놀아요. 어느샌가 보면은 얘가 막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갑자기 막 지 혼자 집어넣고 뽑고 맞아, 뽑고 맞아. 뽑고 난리 나죠? 최고야. 냄새 나요. 해적 전사예요. 아유 약간 해산물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 네. 자연은 수호하겠다. 지금 일단은 랜턴 드신 분이랑 급속 아무 그나마 여기까지는 다음 턴에가 좀 문제긴 한데 진짜 드루이드가 요즘 힐만화를 치면은 끝나요. 맞아. 네 이거라도 뭐 이거라도 못 가는 순간 끝나요. 초랑이다. 초랑이다. 급속. 아 좋아. 영능으로 제거해야죠. 각을 보고 있는데 분명히
잠수함 3만화대 육성 펌핑하고 영웅 네. 눌러서 이거 잡아야죠. 동전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갈고리야 칼날이 이름으로. 와우. 그렇다고 이게 나오는 소리는 아니야. 해룡전사 천번? 발드 발드 도끼차면 어떡하죠? 도끼차면 뭐 아 그나마 괜찮아. 도끼 차오면서 제거되고 한 타 넘기면 돼. 이건 발드가 맞아. 네. 도끼 차면 아,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까지 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예 손패 많아. 있을 수 있어. 아예 없어져. 다 들고 있어. 저 할 때만 이렇게 다 들고 있어요. 가끔씩은 없어질 만도 하잖아요. 하. 인전? 상황이 보자. 턴 넘기고 이번 턴에 휘둘러치기? 휘둘러치기가 제일 좋아요. 우와. 그리고 턴을 넘긴다? 넘겨야 되지 않을까? 굳이 때려줄 이유가 있나? 없어요. 굳이 존재는 하지 않는데 여기서 코르크론이 나오고 오른쪽이다. 거기 누구냐? 아, 상관없어요. 거기 누구냐? 진짜 상관 있어요 이거는. 우와, 휘둘러치기 나와야 되거든요. 휘둘을 못 뽑으면 게임 터지거든요 지금. 네, 휘둘 무조건 나와야 돼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휘둘러치기 뽑아야 된다. 우와, 크는 거 봐. 그거 내면은 교환교환하고 한 대 맞아줄만 해요. 13까지 크죠? 거품 묻는 공격사. 근데 교환교환이 아닐 수도 있어요. 타락자일. 그렇지. 으아 큰다. 아 이거 교환했어요 게다가? 큰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휘둘 한 대 맞아줄 의향은 찾아! 이걸로 천벌을 찾는다 아니면은 이걸로 우상이 낫지! 우상의 확률이 더 높지! 노땀해. 나가! 노땀해. 넌 안 돼! 노땀해. 육성에서 들어오나 보자. 휘둘 안 나온다? 그럼 삼육성? 어차피 졌잖아요. 아니 뭐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정신자극 뽑아가지고 천벌 살뿌 정신적. 해봐 해봐. 아 내가 못한 거예요? 아 진짜 마지막에 있네. 내가 못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네. 생각을 해보면 네. 못했네. 나 같으면은 네. 빛이 꽃을 넣었어. 멀리 건널 때 1코에 빛이 유상이 있는데 굳이 빛이 꽃을 들고 가진 않아. 급속 성장이 없는데? 어. 그걸 찾아야지. 그거나 천벌이나 다른 애를 찾아야지. 빛이 꽃도 굳이 타이밍이 없지 않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타이밍이 없지. 그러니까 정신 자극이 안 나왔으면은. 정신 자극이 안 나왔으면? 정신 자극이 안 나왔으면 무조건 빛이 꽃인데? 그렇게 한다. 그건 당연한 그런가? 거 아니에요? 그걸 빼고 정신 자극이나 다른 걸 찾는 게 낫지 않겠어?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이건 개인 차이니까 예,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 첫 턴에 이거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그 사람도 있잖아요. 선수들 중에서도 이거 진짜 많이 갈리거든요. 처음에 우상이 잡혔을 때 우상을 넣어서 급속을 찾는다 파와 네. 우상을 써서 급속을 찾는다 파. 네. 근데 저는 나는 우상 들고 가는 파야. 저도 우상 들고 가는 파. 우상은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걸 되게 집어넣어서 그걸 찾는 것보다 네. 이걸 써서 다른 걸 찾는 게 훨씬 더 높아. 내가 그죠, 그죠. 여기서 급속 성장이 싹 안 나와도 네. 유동성 있게 뭐 천벌이라든지 다른 걸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죠. 나는 우상 잡히면 들고 가는 파. 그리고 제발 이것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왜 이렇게 빨리 나오죠? 저는 멀리 건 들고 간 거 아니죠? 안 들고 왔어요. 큰일 났다. 아 그러게 얘는 계속 오늘 한 3등급까지 떨어지다 가겠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거 펌핑 해가지고 하면 돼. 다음 턴 육성 톡 올라오고 아니 발톱 깨요. 무조건 발톱이에요.
오. 진짜 악질이네요. 이거 뭐지? 제가 웬만하면 이 말 안 할래. 천발 한 장만 주세요. 아이야. 아이야. 아 맞다. 이거 이제 마우스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저. 왜? 욕 먹었어요. 정신 분열증이요. 아 저도 지금 한 마디 하려 그러긴 했어. 그러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 진짜? 진짜. 왜? 아니 너무 심하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의 개인 화면을 봤지만 네. 스타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버릇이 그게 아이야? 아니 근데 이거 안 하면은 손이... 저도 좀 많이 그러는 편이거든. 이게 네. 내가 TCG 하는 사람들이 이래. 네. 맨날 TCG 오프라인 TCG 하면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들 카드를 맨날 그 섞어요. 계속 섞어요. 계속 섞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생각하면서 이걸 막 섞어야지 네. 집중이 더 잘 되고 막 그런 게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그쵸, 선수들도 TCG 하던 사람들 개인 화면 보면은 총패가 막 난리 나는데 필드는 왜 이러죠? 이걸 뽑아요. 1 데미지 여기 써가지고 아 진짜 이걸 뽑아요. 뭐 답이 있나? 천물로 이거 자르고 없어. 아아 진짜 이건 어차피 져. 내가 봤을 때 어차피 피드 밀려서 지니까 여기 피드를 뽑아야 돼. 못 뽑으면 어차피 져. 그래 이게 실력이지. 어차피 질 게임을 비비는 게 이게 실력이지.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좋은 판단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고맙네. 우와 게임 끝났니 이랬는데도. 으악 무서워. 명치 때려놓고 아직 신에게는 한 장의 야생의 분노가 남아있어옵니다. 야분 한 장이에요 이래? 한 장이에요. 호 받아야지 뭐. 야 생이 분노. 오, 아 되는데 이제? 왜 이렇게 애타게 좋은데? 이제 되는데? 이제 뭐 발드 정도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발드도 있고 개수도 있고. 이인 것 같은데? 그죠. 야, 빠따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빠따는 있어 보였어요. 네. 여기서 방법 없죠? 하고 영웅 눌러야죠. 필드는 좋았다. 하지만 상대방에겐 나머지 남은 6딜인데 3만화로 지금 6 데미지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데모는 한 장 썼어요. 데모 한 장이 더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 아니야, 데모가 한 장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땐 딜 카드가 있어서 그래. 용폭이나 이런 게 네. 있어가지고 아까 그렇게 달렸던 건데 이거 용폭이죠? 그리고 그러면 1이 남죠? 영웅을 눌러도? 들어왔던 판단 어땠어? 좋았지? 어차피 질 게임이었어. 힐을 못 뽑았으면 좋았다 3급으로 가는 걸 막아줬다. 진짜 아,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1부는 끝인데 네. 뭔가 아쉬워요. 그죠. 많이 아쉬워요 뭔가. 네. 아, 왜 술사 이렇게 안 굴러가지 근데? 아 진짜 근데 장난 아니고 개인 방송에서도 이걸로 폭풍으로 이기려고. 아, 저도 뭐 아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장난이 있고 네. 잘 굴러가는 덱인데 뭐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안 굴러가는데 왜일까? 아니 안 굴러갈 구성은 아니잖아요 근데. 야 이게 네 그럼 이거 한번 빼볼까요? 아 저거 때문인가? 그거 때문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를 빼고 이거 넣어요. 어 아 진짜? 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차피 그럼 탈로스는? 하, 탈로스까지는 이거 쓰는데 그냥 탈로스 써요. 하 그렇다 그죠? 아 근데 굳이 탈로스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굳이? 몰라? 저도 근데 탈로스는 되게 싫어해요. 네. 이 덱에는 탈로스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건 내 거야를 넣어가지고 두 명을 찾는다? 이걸로 찾는다? 이걸로 범폭도 찾을 수 있고 이건 내 거야? 범폭도 찾을 수 있고 두 명을 찾을 수 있고 필요한 카드를 찾을 수 있어. 다 찾을 수 있어요.
파종도 있어 심지어. 새로운... 손주의 지혜도 있고. 야 이거 새로운 메탈을 찾나? 근데 과부하일이에요. 제가 보시면은 과부하만 없었으면 진짜 썼어요. 아 이건 너무 사기죠. 과부하 없었으면 너무 사기였고. 왜 사기예요? 어 과부하 없었으면 사기였지. 1코에 1드론데 1코에 1드론데 사기지. 까마귀 우상은 사기입니까 안 사기입니까? 어우 사기지 까마귀 우상 솔직히. 너무 사기 카드죠? 아니 까마귀 우상 사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대랄 까마귀 우상이 사기다. 에이 너무하다 진짜. 다른 직업들 다 난리 난다 이러면 지금 드뻔뻔 나오는 겁니까? 법뻔뻔보단 낫지. 그건 그렇지. 어. 그건 그렇긴 하지. 일단 뭐 아 근데 이 덱은 뭐 네. 2부에도 근데 네. 좀 덱을 굴려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아예 새로운 걸 해보겠어요? 아니면은 뭐 이 덱을 수정해서 해보겠어요? 일단은 그러면 제이드 좀만 더 하고 네. 제이드 조금만 더 해봤다가 제가 되게 준비한 거 되게 많거든요. 쿤비아나 이거는 제가 들고 왔어요 이 덱은. 근데 이 덱은 크툰 쿤비아나 덱이잖아요. 네. 크툰이니까 툰비아나 섞어야 되나? 아 무튼 네. 이 덱 원턴 킬 덱이 저는 그냥 무난한 코렌토. 아 말리고스요? 응 말리고스 덱. 아, 그때 들고 왔는데 네. 아 뭐 이건 상황 보면서 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2부에서는 역시나 뭐 체력조님의 랭크 게임을 좀 더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덱 할지는 저희가 뭐 쉬는 시간에 뭐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어떤 그쵸. 덱 할지 혹시 정하셨어요? 아까 비치드로 좀 더 네 비치드로 조금만 더 해보고 뭐 핫한 덱 한번 해보죠. 뭐 해적전사라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돌아와서 2부로 이어서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